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던 리얼 제주 체험기 소감수다가 오늘부터 드디어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PD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도 깜짝 놀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뭐가 바뀌었냐? 제가 이 자리에서 5분을 딱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감수다의 새 이름, 제주어 전승 프로젝트 소감수다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송 대리가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리대리 송대리입니다. 제주어 전승 프로젝트 소감수다 크게 세 가지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코너 노래 허쟁헌한 소감수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노래 자랑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김용형 고민수 악단은 전격 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 하간거 허쟁헌한 소감수다. 마을 곳곳을 소개하고 우리 고생하시는 마을 주민분들에게 답례 품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과학적인 뽑기 시스템에 의하여 마을 주민분들에게 답례품이 전달이 되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그 과학적인 뽑기 시스템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야!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꽝이 없는 과학적인 뽑기 시스템입니다. 고생하시는 삼촌들께서 직접 뽑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립소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너 소개는 저희 부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엄청난 뽑기판 보셨습니까? 이 정도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코너.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배우 허쟁헌한 소감수다.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제주어 전승 프로젝트 소감수다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출연하는 마을 시트콤이 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 특급 시나리오 작가를 영입했습니다. 오늘 저희랑 함께 기자회견을 해야 됐으나 현재 집필에 전념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직접 출연하여 작품 세계를 설명해 주신다고 저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작가님의 첫 작품 우려멍 고사리를 소개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주와 전승 프로젝트 소감수다. 제주어 보전과 계승을 위해 그리고 마을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됐어. 아, 질문 안 맞습니까? 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거 차차 말씀드릴게요. 아, 이러지 마세요. 나 송대리 좀 잡. 왜 이렇게 어색합니까? 송대리 사전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오재난 안 수고하시다. 혹시 금백조 할망 마심?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우리. 아 이거 선물 주게 하는 게.
자, 보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자, 봅니까? 야! 총장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새 아이들 게임! 물고럭 까치기 게임! 이런 말 들어본 때가 물고럭 까치기. 자, 시작! 아이고, 이 아들들아게 일어나라, 이 아이들. 부사장님! 아니 뭐예요 이게? 직접 주워오세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러십니까? 갑질이에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아주 그냥 큰 정도가 아니고 올라섰구나 이제. 아, 이제 공중파 나오시려면 이런 건 직접 하셔야 돼. 직접. 아니 옷도 직접 벗는 시대 아닙니까? 직접 주워오세요. 네. 그렇지 아유, 그렇지. 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우리 부사장님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안 그래도 제가 우리 부사장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깔끔하게 준비해놨으니까 저만 따로 오시면 됩니다. 하시래? 네 그럼요. 알았어. 가시죠. 아니, 갖고 와야지. 아 이거 진짜 들고 오세요. 갑질이라니까 참. 우리가 말이야, 네. 아 우리 어르신들을 뵈러 가면서 빈손으로 다니는 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맞아요. 항상 좀 마음이 쓰였어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 드릴 답례품을 한번 이곳에서 한번 구입을 하고 네. 좀 실용성 있는 걸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그런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좋죠, 좋죠. 아, 이제 효도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네. 우리가 그냥 드릴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 네. 아 예능 프로기 때문에 재미있게 맞아, 예, 맞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면서 뽑기 알지? 뽑기 알죠. 응. 뽑기 판이 또 판다고 하니까 뽑기를 이용한 뭔가 선물을 답례품을 드는 그런 일단 어르신들 뭐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지금 너무 예, 아, 너무 기쁩니다. 꽉 차 있어요 제가. 자, 네, 일단은 벅차오릅니다. 뽑기부터 살아갑시다. 뽑기 갑니다. 뽑기. 자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뽑기 있습니까? 뽑기? 네. 종이 뽑기. 네. 종이 뽑기. 예. 네. 어떤 뭐? 바로 있어. 야. 네. 딱 개수가 딱 맞겠다. 이게 몇 개냐?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거 한 100개 정도 되겠네. 100개 네. 정도. 자, 이게 당첨표니까 네. 우리가 종류를 총 이 개수에 맞게 해서 14가지를 사면 돼. 네. 야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저도 아까 들어오면서 봤는데 그러니까요. 여기는 다 있어요. 이 과장이 보기에 아 요런 물건이 좋겠다 싶은 것들 네. 그래서 딱 골라서 앞으로 오고 내가 보기에 아 여기 좋겠다 싶은 것들 골라서 와가지고 네. 그걸 이제 도합해 보자고. 알겠습니다. 몇등 놓고 어떻게 할 건지 개수를 파악하자고. 그럼 각자 각자 한번 살펴보는 걸로 네, 그럼 출발할게요. 네. 이거 뭐지? 이거 두피 마사지 같은데? 두피. 야, 시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이거 하나 있으면 지금 다 엉겨 붙은 것 같은데 잠깐. 잠깐만. 이거 안 떨어져. 감독님 이거 안 떨어져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잠깐. 찾았습니다. 저 이거 봐봐 안경. 이게 그냥 보통 안경이 아니고 이게 누워서 보는 안경이에요. TV를 누워서 보는. 이거 괜찮네.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 볼 때 저는 이렇게 봐야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입니까? 잘 보이죠. 예, 네, 지금 손가락 한번 숫자 한번 해보세요. 숫자 1, 3, 4, 이 엄지 손가락. 좋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자 요거 하고
아이고, 야, 반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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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야. 예, 네. 전기 후라이팬. 이거 1등 놓자, 이거 1등. 1등으로 가자. 어, 1등으로. 예, 네. 이거 제사할 때도 좋고, 어. 명절에도 이거. 전지질 때. 전지질 때. 어, 아. 요, 요즘은 이게 온도 조절이 잘 되니까 빈떡 지질 때도 막 좋아. 빈떡도 좋겠다. 자, 이제 꽃기 104개의 어르신 답례품을 모두 구입이 끝났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아, 근데 네. 와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걔. 힘들어요? 야, 저 치기, 너무 좋은데? 야, 치기 비행기 탄, 내련, 밥 혼직, 겨우 먹은, 또 이디까지 차 탕관, 돌아다니, 그러지 말고 네. 저, 우리 저 이 과장 내려오는 것도 고생하고 어. 이제 제주 안 가야 됩니까? 어, 제주 오지 말고 나 여기서 네. 답례품 공급을 해. 제주 오지 말라는 얘기죠? 어. 저는 그게 아니고 네. 우리 이 과장이 본연의 또 일이 있으니까 이제 뭐 행사도 다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쁜 시기라서 우리 이 과장은 오늘까지로 네. 아, 우리 소감수다에서 알겠습니다. 그만 네. 하게 됐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네. 인사는 하고 가셔야지. 아, 저 소감수다 함께했던 시간들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제주에 대해서 또 많이 알아갈 시간이었고 너무나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서울에 이제 남아서 더욱더 비상하는 이성혁이 이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그리고 이과장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아... 네. 아, 날씨 너무 좋아. 시청 여러분, 오늘도 소감수다에 반갑습니다. 대리들이 송대리입니다. 아, 근데 갑자기 왜 송대리 너 혼자 있냐라고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시죠? 아, 아쉽게도 제가 사장으로 승진한 건 아니고요. 우리 부사장님께서 우리 마을 주민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을 사러 지금 자리에 잠깐 비우셨습니다. 그 돌아오시기 전에 제가 여기 또 송당리 마을 하면 또 금백조 할머니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백조 할머니 어떤 분이시냐? 아들, 딸도 많이 놓으시고 그 또 마을 주민분들 우리 송당리 마을 주민분들의 또 엄마의 품으로 다 이렇게 따스하게 감싸주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또 소원을 빌면은요 또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저 송대리 빌고 싶은 소리 너무 많습니다. 얼른 찾아뵙고 소원도 좀 빌고요.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 같이 가시죠. 되게 옛날 스타일이다. 아, 아이고 소감수다. 네. 아이 선주 반갑습니다. 아유. 오제는 안 소가수다. 복사 소가수다. 예. 아니 제가. 그 금백조 삼촌 그 만나러 왔는데 금백조 할망 해주게 금백조 할망 혹시 금백조 할망 마심? 아니 아니주게 안내 금백조 할망이 아 할머니 안에 계실까? 네. 아. 안내 만나러 가게 그 아들이랑 똘이랑 그렇게 많다는데 잘 지내고 있을까? 예. 아 이쪽 마심? 예. 아 오 아이고 삼촌 아이 금백조 할망 어디 있을 거예? 아이고 할망 여여 이 안에 모셔 이쪽에 할머니. 아 이 안에 있을까? 이 안에. 아 저기 딸 아들 또는 어디 있을까?
아들 딸은 이제 전 이제 우리 제주도 전 지역에 이쪽에. 가출했을까? 아, 전 지역에 살고 있어. 아, 전 지역에 살고 있을까? 아, 그렇구나. 아, 저기서 이렇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니, 할아버지는 따로 살고 할머니만 여기 옆에 보세요. 따로 사는 거 맛이? 아, 사이가 안 좋았던 거 맛이? 사이가 안 좋은데 아들 딸은 어떻게 그래 많아 맛이? 아, 아들 딸은 사이 좋은 때 낳죠.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 제사 그 음식 올릴 때 고기는 안 올라간다면서요, 삼촌? 고기 육고기는 전혀 아니야. 바닷고기 생선. 왜? 아니 뭐 금백주 할머니가 채식주의자이신 거예요? 저 할머니가 예 이제 할아버지 형 이제 살 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막 농사지면서 이제 그 밭을 갈면서 이제 점심을 할머니가 싸주니까 점심을 이제 그 지나가던 이제 그 신임이 정심을 좀 달래느니까 이제 그걸 쌍간 밥을 다 줘보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밥 갈던 새를 잡아서 이제 먹어버렸어. 경으니까 할머니는 이제 이런 피쟁이 역적과는 못 살겠다 해 그때 이혼했대. 그러나 이거 전설이 막 길어분한 처음부터 말르지 못했는데 이제 그 경에서 이혼해가지고 할머니만 살면서는 육고기에 넣은 거는 여기 절대 가져다니지 못해요. 아... 우리가 집에서 이제 여기 촬영 올 때 촬영 그 저 소원 빌레 올 때 일주일은 정성을 들여야 돼요. 집에서 이제 육고기도 가져다니지 말고 또 이제 몸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찰력은에 여기왕 할머니한테 소원을 빌어야 이제 그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아이들도 잘 되게 해줍서 마을도 그 이제 먼 일 굳은 일 나지 말게 해줍서는 그 소원을 빌어. 아이 오늘 저 아침에 올 때 소고기 김밥 먹고 왔는데 그 소원 빌었는데 들어주실까요? 겸인 잘못했을 때. 아유. 나 이제 몰라 그네 소고기 김밥 먹은 와신 뒤 다음부터는 잘 맹심해 영옥구다 영영 소원. 기구나에 몰라 그래 소고기 김밥 먹고 왔었다 죄송하오다 금백조 할머니 용심 난 거 푸십소서. 다 이 젖은 아무것도 못 몰라네에 소고기 몰란 왔었다 견난 다음에 정성 잘 영옥해 냄수다. 소원 잘 빌어줍서. 꼭 들어줍서게. 기다리! 오셨어요? 사이즈 빨래요. 아, 많이 사오셨네. 많이라마나. 아니야 멀리서 딱 방 침들러 미치면 바로 달려와야지. 이제 뭐 해면서? 자 이제 또 이제 제주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주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을 들고 다닙니다. 아 이거 제주어 사전이라 네. 하나 배웠어요 오늘. 야. 물맹허다. 물맹허다. 야무치지 못하다. 저를 지시하는 의미죠. 이게 물맹한 송대리가 아니라 요만한 송대리로 거듭날 겁니다. 야 근데 나도 이제 막 선물도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푸짐하게 사왔는데. 네. 너 아까 저 나 시킨 거 간 저 할머니 만나고 한? 아 선물 사 오시는 동안에 제가 금백주 할머니 만나서 제가 소원 비는 것까지 좋았거든요. 그 고기를 먹고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걸 말이라는 수가 당에 고기 먹은 간 사람 어디서? 제가 소고기 김밥을 먹고 그 가서 소원을 빌어가지고. 아 그만이고는 난 맨날 고기 먹으나 거기 못 가는 르신디강 소감사 잘 되게 해줍센 빌레나는 너도 고기 먹은 가버렸으냐? 자 일단 이거 선물 사왔으면 이거 잘 끌고 다니고 예.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한테 푸짐한 선물이 될 거니까 이것도 잘 끄덕 남기고 예. 지금 저 유채밭띠
사람들 막 관광객들이랑 막 이때 내라게. 그래 일단 거기부터 강. 아, 고생하신 어르신들께. 막 소가분 어른들이. 네네네. 가자 가자. 알겠습니다. 아 제가 가자. 가시겠어. 가자. 꽃밭이 진짜 네. 기가 막히다. 아, 그러니까요. 이 봄의 냄새가 나잖아. 봄의 냄새. 향기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일단 저 송당 상회를 한번 가봐야 돼. 네. 아이고 소감수다. 소감수다. 예, 소감수다. 아 좋다 얘 니에. 아이고 이게 전빵이 과. 전빵 상회. 예, 그냥 송당 상회. 예. 뭐 푸는지 과. 우리 송당서 나오는 뭐 피자, 고사리, 콩, 아. 뭐 메밀쌀, 메밀가루 다 포함수다. 아, 그냥 송당이 저 송당 마을에서 재배되는 건 다 이제 포함구나. 예. 예, 예. 국산도 아니고 제주산도 아니고 그냥 송당상. 아, 그만큼 자신 있으시다라는 예. 거죠 품질에. 예. 그 이디서 그 제일 좋은 게 뭐고? 이디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 비자 기름. 비자 기름. 비자 기름은 어디가 제일 좋아? 비자 기름은 뭐 옛날부터 뭐 기관지에도 좋다는 하고 예. 변비에도 좋다는 하고 이제 뭐 손에 뭐 남인 뭐 그런 거에도 좋다는 하고 피부에도 좋고 예. 식용으로 나온 거란 게 나물 무쳐 먹어도 좋고 냄새도 막 좋네요. 아 식용으로도 아 건행도 먹어 마시. 예 이거 우리 어릴 때니 이거 구충제로 많이 썼나?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기름으로도 먹었지만 그냥 저 씹어 먹었을 게. 아니 또 하나 이게 비자구나. 아몬드 같이 생겼네요. 예, 쫄아온 것도 있고 안 쫄아온 것도 있고. 쫄아온 거. 아니라. 얼굴이 쫄아온 거. 아니 진짜. 아 옛날 먹은 거고 쫄리다 이거. 아 이걸 또 잘 몰라야 되는구나. 이게 이 위로 이 위로 초록색 껍데기가 있어. 한 대추 왕대추만이어요. 아 그래요? 응. 그걸 벗기면 이게 나온다고. 영양 이거 영 봉다리째 영 푸는 것과 예. 이 한 봉지에 얼마라? 3,000원. 3,000원? 아이고 이거 헐타게. 이거 잘도 이거 싸지 않을까? 대나 이거 한 달에 하나 먹을 거는 석 달치로에 세 봉지만 줍자. 네, 이 배령이 헛금 죽이게. 네, 겁없어. 너 이거로 내일 호루에 하나씩 이거 씹어 먹어. 세 봉지. 응. 호루에 하나씩. 아이고. 과다 복용 하지 말고. 혼주 먹으면 먹어서 아주 혼주 먹. 이거 많이 먹으면 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어떤 안 합니다. 이거. 어떤 안 하고요? 예. 야 깨끗해지겠네요. 장 청소가 되겠네. 내린이 주기 전이면 아침에 먹어야 되게 새벽에 밥 먹기 전에 공복에. 아 아침에 먹어야. 옛날에 그 이거 그 싸진 그거 냄새가 되게 좀있게 예. 그거 뭐 그 냄새에 모기가 안 온데 그런 말도 이상하시는 거 진짜 맞은 것과. 거짓말이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라 비자고띠가 모기가 막. 아 그 저거 대감이. OX 퀴즈 참가하신 분, 1등 하신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원 비는 마을, 송당마을 유채꽃밭에서 펼쳐지는 OX 퀴즈! 아! 자, 그러면 OX 퀴즈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비자나무 씨앗을 구충제로 사용했다. 맞으면 오. 아니다. 구충제로 사용한 적이 없다. X.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요. 오입니다. 오.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는 비자나무 열매를 짭니다. 그럼 기름이 나와요. 그걸 한 스푼씩 먹으면 그 구충제로 최고 이게. 자 이제 제가 지금 손에 든 게 동백기름인데요. 이 동백기름과 관련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동백기름은 쉽게 증발되거나 변질되므로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싶으면 오 아니다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X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야 OX 빨리 가겠습니다. OX 자 오
그럼 어때? 3. 어, 5. 네. 냉장 보관하는 게 맞다. 냉장 보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러려면 X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헷갈리셨어. 헷갈리셨어.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자,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동백기는 보관 방법에 가장 좋다. 정답. X입니다. X. 아, 이게 변질도 잘 안 되고 동백기름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마르지도 않고 기름을 그대로 유지한다. 오. X가 정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이제 유체 기름과 관련된 문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기름은 끓는 점이 낮아서 튀김용 기름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5, 4, 3, 2, 1, 제로. 5면 일로 와야죠. 자, 오늘 튀김용 여기, 기름으로 거기, 적당하지 오, 않다. 여기가 아, 여기가 옵니다. 정답 X입니다. X. 튀김용 기름이든 뭐든 기름이니까.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자,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번째 문제는 표고버섯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한라산 표고버섯은요, 향이 진한데요. 향이 너무 진해서 임금님께 진상할 수가 없었다. 아, 너무 진해서? 표고버섯의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요. 어. 임금님께 진상할 수가 없었다. 진상할 수 없었다. 맞다 생각하시면 여기. 오. 아니다. 진상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자, 선택해 주세요. 오. 4. 모든 퀴즈에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2. 1. 땡. 자, 그만 놓겠습니다. 정답은요? X입니다. 아, 맞네. 네. 그러면 이제 고사리와 관련된 문제 나가겠습니다. 고사리. 기가 막히다. 네, 고사리. 최고. 자, 문제 나갑니다. 제주에는 고사리 장마가 내리면 고사리가 솟아오른다. 아, 네. 정답은? 5, 4, 3, 3, 2, 1. 정답 5입니다. 그래서 그 장마 이름도 고사리 장마라 하는 거지. 네, 그렇죠. 자, 이제 너무 또 정답을 다들 잘 맞추시는 관계로 이번에는 약간 좀 난이도를 올려서 주관식 문제. 아, 그래야 되겠다. 네. 이 여기 계신 분들의 상식을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하고 외치신 분에게 가장 먼저 맞추신 분에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끝날 것 같아요. 네, 우리 뒤에 분도 안 보이시니까 옆으로 이동하셔도 돼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제일 먼저 손을 드시고 정답이라고 손을 드시고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뒤쪽에도 정말 많은 유채꽃이 심어져 있는데요. 제주에 유채꽃을 심은 건 땡땡땡 박사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제주에 유채꽃을 심은 건 땡땡땡 박사님의 아이디어인데 이 땡땡땡 박사님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힌트를 드릴게요. 성이 우입니다. 우! 우 땡땡 박사님의! 자, 네. 정답! 우장춘! 우장춘! 우장춘 박사님은! 박사님! 예. 네. 확신하시나요? 시험 수박하면 우장춘인데 확신하시나요? 확신합니다. 아,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우장춘 박사님이 유채꽃도 심었을 것이다. 정답은 정답입니다. 정답. 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리고 저 냉장고 마저라고 요즘 예 시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송당마을 많이 오십사. 본인 생각하기에 이제 온 게 막 소감된 생각이 누가? 예, 막 하영 속 경안하면 오지 못해 마시 속 우리가 다 우리 회원들이 돌아가면 다 소감 수다게. 좋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물을 하나 가져가신디. 예. 진짜 난 영원한 이디서 막 소감 수다. 확실히 소감 찐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안 낼 거고. 아이고 이어른 이디 놀래 안구나게 영 생각 때문 저 어신 걸로 할 거고 한번 자 해봅시다. 대표님 먼저. 뭐 속는 거? 응. 이거 아침 이게 9시 우리 집이 이제 더덕도 갈아야 되고 농사질 철인디. 아이고 왕
지키제는 하나네 맨날 아침마다 왕냉에 이거 벌리고 뭐고 그제는 한 게 그 이리 또 들어가지 못하게 왜 이제 흔한 조그만이 소감수가 아 그러니까 집인 일도 못하고 이도한 목 아파가면 와삭와삭해 가면 사람들 다 울리지 않는 나는 목은 속고 있다 그리고 옆이 삼촌은 아이고 나도 막 고사리 꺼끄리 오늘 고사리 꺼끄리 가면 30km 꺾어올 건데 그것도 못 가고 지금 이만저만 속는 것이 아니오다게 우리 이제 막 빨리 이것도 빨리 끝나야 돼 마시 이제 집에 가거니 이제 돈박 솔마그네 또 말려야 또 기름 빨 거라. 아, 하루 종일 일이시네요. 예. 네. 그러나 고사리 세배 기간 고사리 꺾은왕 그거 솔막 몰려덩 또 동백지름 짜고 또 그것도 아니면 이두왕 이 장사를 낸다. 예. 네. 아 목표 소감이시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송대리 보기에 두 사람 어떻습니까? 뽑을 자격이 너무나도 충분하십니다. 뭘? 이 뽑기. 아 이 뽑기. 예. 아 이거 뭐냐 이거. 아. 아 이거 우리. 아, 아 이거 선물 주게는 게 이걸 가져온 거라. 그럼요. 아 이거 애매 걸로 하나 뽑아. 어여매 걸로 이. 네. 어여매 걸로 톡 터듭서 터듭고. 잠깐 나 갖고 계시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자 하나 가지고. 김민 나도 다음 거. 아, 다음 거. 네. 이거 뭐야? 너네 이거 왕 해보라게. 나 나는. 알았어. 조금 더 수화수다.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 양 베리스탄 PD가 아, 해야 되는 거. 여보라. 이거 뭐라? 어, 뭐야 이거? 뭡니까? 보이지도 않는 스페인. 여기... 스페인. 스페인 뭡니까? 스페인. 14위 중에 14위. 야! 축하드립니다. 평가상입니다.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안테나 초자닭발 등글기가 되겠습니다 등글기 나 등글기 꺼내라 어여미 걸로 잘 뽑아주셨습니다 아 가운데 거 예. 뽑을 걸 26개 중에 하나 가져가셨어요 난 느낀 게 두 번째 두 번째 이거. 아 여기 뭡니까 자 이거 뭡니까 어떤 경계 스페인 스페인 그럼 어떤 거 어여미 걸 잘 뽑아서 여 고사리 꺼끄레 가신 뒤 이 막 이만이 고사리 꺼끄레 이거 아상 갈 말일까? 얘기 이리 톡다망 연 가당 자 형들 아이고 야 등골이 없다 누게 어시 그려줄사람 없구나 양할 땐 요걸 쫙 뽑아 게일러 당당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이거 누게 야 이거 시원하다 이거 이 좋지 않을까? 걔 이제 가당 되기 때문에 요걸 톡행 이제 보고 때 아 좋다 이 좋지 봐봐 어떤 것과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봐봐 아니 이거 좋수다 몸빼가 나실 거야 이게 나실 거야 이게 낫지 고 봐봐 어. 자 앞으로도 목은 속고 오늘도 소감수다에 예. 예, 앞으로 소감줍서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예. 아 이런 봄 날씨가 어서 이렇게 좋은지 그저 요즘 저 어디 총각에 보난 뭐 더덕 파종떨 오늘 햄때리는 게 어디 거? 아 요즘에 한창 그 더덕 그 파종 시기입니다. 네. 그럼 잠깐만 이것도 더덕 아닐 거야? 네, 이것도 더덕. 더덕 맞지? 네. 아, 너 이거 봐봤나? 처음 봤어요, 저는. 이거 더덕이라. 아, 요 정도 큰 거면 몇 년 된 거 마심? 요 정도. 요거 한 15개월, 2년생입니다. 이게. 2년생. 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더덕이라는 게 그 산에서 야생으로 이렇게 길러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재배를 그렇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한 90년대 들면서 그 농촌진흥청에서 씨앗을 채취해가지고 그 시험포를 수원에서 해가지고 이 종자가 이 제주까지 내려온 거는 한 90년대 초반. 우리 송당리에서. 네, 송당리. 아, 송당리가. 네. 지금 현재는 뭐 대한민국 안에서도 최고 많이. 아, 그럼 뭐 잘 되는 뭐 더덕이 재배가 잘 되는 곳인가 보네요, 여기가. 그렇죠, 이제 땅이 배수가 잘 되고, 제주도가. 네, 배수가 잘 되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한 한 35만 평에서 한 40만 평 정도. 그 더덕 순막 올라오는 건 그냥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거 제주 사람들은 잘 안 먹었는데 네. 육지 사람들은 아주 더덕 순 무침이라고 알아줘. 아 무쳐가지고. 무쳐가지고. 설마 이거 먹었잖아 이네 두둑 맞았대나? 야 입만 먹는 거야? 아니야 줄기 먹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 고름이 이 하얀 게 나오는데. 이게 그 밑에 그 한 백고지 미만에서는 이게
뭐 나오긴 하는데 아주 적게 나오죠. 찌그찌그 나오는데 네. 이게 뭐 아. 사포닌 그거.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막 털을 좀 쪄. 그 많이 먹으면은 뭐 졸음도 오고 뭐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향이 그냥 살짝 헬튼이. 먹었는데 네. 향이 나지. 네. 아니 약간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죠? 씁쓸하죠. 네, 씁쓸한. 네, 한 10cm 미만이 더 씁쓸하죠. 아... 자, 이쪽에 파종원이 수확하자면 이제 한 몇 개월 이상 됩니까? 뭐 한 3년? 3년, 뭐 횟수로는 3년. 3년. 예, 우리가 그대로 보면 만으로 보면은 한 20개월, 한 23개월. 예. 오래 걸리는구나. 예. 네, 이 더덕 같은 경우는 연작이 안 되니까. 아, 예. 아 이거 한 번에 남은 김에 이 더덕을 먹지라. 아, 그렇죠. 거의 한 10년 정도는 안 되니까. 야, 그게 양분이나 뭐 이런 걸 빨아버리나? 그런 것 같아요. 자, 예. 아, 그러니까 더덕이 이제 뿌리 식물이고. 토양에 있는 그 이제 그 영양분을 다 이제 오랫동안 빨아들이니까 몸에 좋은 거네요. 영양분만 아니고 원기까지 빨아 그냥 땅에 원기, 땅의 기운. 어, 야, 아, 아, 그렇다고 기운. 봐야죠. 오늘 이 저희에게 많은 더덕과 관련된 지식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더덕볶기를 할 자격이 충분하게 줘요. 더덕볶기, 꽝이 없는 한 게임. 더덕볶기, 꽝이 없는 더덕볶기. 믹서기가 좋은데. 나 믹서기. 다 더덕도 갈아 가지고 먹으면. 네, 더덕을 갈아 먹으려고. 아, 그렇죠. 자, 어디를 딱 하나만 집어 보시죠. 신중하게. 자, 그게 믹서기 같습니까 이게? 잠깐. 이거 없을까나? 이거. 아이고. 자, 이게 있습니다. 불러 주십시오. 자, 뭡니까? 야! 야, 축하드립니다. 스페인. 스페인. 아, 한발 당첨입니다. 아, 일명 꼴등이라는 거죠? 아, 근데 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내가 필요한 거야 이거. 했어요, 뭐. 아, 이걸 사과 했는데. 이야, 이건 참 최고네. 그 저 중국산 대나무로 된 거보다 이거 훨씬 낫지. 아, 아, 이거 갖고 다니기 좋고. 중국산이보다 말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고소가수다해. 네. 아, 예. 총장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새 아이돌 게임! 아, 오늘 게임, 요새 아이돌 하는 게임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게임. 예. 어, 물꾸러 까치기 게임. 이런 말 들어볼 때가 물꾸러 까치기. 예, 안 들어. 예. 이거는 어떠냐면, 우리 저 송대리 팀하고 부사장 팀하고 일루행인의 반을 딱 나눈 게, 한 사람씩 나와 여기를 한 번씩, 세 번씩 눌러주면 됩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그러면 이제 물고르기 점점 빵빵해지면 최고로 빵빵해졌을 때 뒤에 침 콕 박강 까차보는 게임. 까진 팀에게 벌칙이 있습니다. 아, 벌칙이요? 벌칙 뭐라? 어떤 벌칙? 아이스크림 50개. 어, 50개. 아이스크림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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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우리 뭐 누구 패드 사람 명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도랑 이제 가운데로 3표진 하고 갑시다. 가슴이 탕탕해. 피부 병원한 게임이 주게. 자, 그러면 어르신들 3번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들어가는 걸로. 네. 그러면 내가 먼저 할까? 송대리 먼저 할래? 사장님 먼저. 내가 먼저? 네. 알았어. 자,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고. 삼촌 누가 한 번 나오자. 그래. 예. 하나, 둘, 세 번 대고. 대고. 나오다. 우리 팀.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세 번이. 하나, 둘, 세 번. 또 한 줄. 자, 위팀 대합니다. 아이고. 하나,
둘, 셋. 아이고 소망이 났죠.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리. 세 번. 하나, 둘, 세 번. 되고 되고. 이거 자, 이제 세 분이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야, 잘 눌러, 잘. 둘. 이거 이제 잠깐만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떤 가슴 탕탕했수가 탕탕했수다게. 근데 니도 아파졌으니 니보다 니 가려졌어. 아니 아니구나. 세 번.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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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야 이제 그만 까지 크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속상하게 터지네. 아이스크림만 낼까? 꼭 터질 때다네. 아이스크림만 낼까? 아이고 손, 아이고 아이고 막 손 빡빡 들은 적이. 하나, 둘, 셋. 아, 자, 아이고, 다음 친구. 이제 다음 삼촌. 아, 다음 삼촌 나와주세요. 이번이 까질 거다. 다음 삼촌. 네, 삼촌. 삼촌 다른 사람 보냈죠. 이번에 까질 거다. 까질 거다. 자 이제 터질 것 같아요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응 이리에 이리에. 예 허공 솔직히 솔직히. 이리 영 눌러 눌러. 예 예. 하나 둘 오냐이 셋 됐잖아 됐잖아. 야 아이고 아이고 나 뻔뻔하잖아. 네. 하나 아니 세게 세게. 아니 그냥 꾹 눌러야 됩니다. 예. 어 자 봐봐. 야 총무에 멀쩡했잖아. 자 이 꾹 꾹. 많이 힘에 보름 들어가고 이게 아니 이게 바닥까지 끝까지 예 한 번 두 번 더 꼭 세 번 파이팅 이제 솔직히 여기 앉으시고 아이 막 이제 멜물이 됩시다 이거 하나 둘셋안타점자자 이제 자 다섯 번씩 아 이게 생각보단 이 물꾸러기 너무 질겨 네 질겨요 그러니까 다섯 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섯 번으로 자 나부터이 네 자, 하나 둘셋넷 자,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추물락해지네, 이거. 아이고, 쉽게 봤다가. 아, 어찌됐건 저희 팀이 졌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50개 사오겠습니다. 예. 네, 알았어. 자, 우리 저 노인회장님, 어떤 이 게임 요새 아이들 하는 거 재미있을 때가? 네, 아주 재미있네. 예. 막 재미있었다. 개건 이거. 서울 게임이 나 이거. 이거 우리 서울 같냐 이. 진짜로 제주도 상관 육지간 상황. 이게. 그럼 이거 풍선에 이거 한 20번 널치하고 네. 요 저 물꾸러기하고 우리 송당리 기증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혹시나 뭐 놀다가 막걸리 먹을 일 있거나 아이스크림 사올 일 있건 진 팀이 사기에 이기고 예. 자 이거 저 죄송한데 이거 상차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거다 보나 나가 이 본드로 이제 붙여버렸다 이거 안 태워져 안 태워져 안 태워져 이거는 이거 상차 예. 고맙습니다. 제가 졌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60개 사왔습니다. 야. 아, 그러면 네. 저는
진 팀 우리 쪽 팀 선수들 나눠주라. 아 네네. 예, 난 이긴 팀 안 낼 거면.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태우겠습니다. 발.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아수다의 하나씩 틈속에 우리 신우 나 서울 살았는데 아. 여기 나이가 되니까 영감을 못 넘어서 저기 묻혀있어 그러니까 죽으려 왔어. 아유. 죽어서 곽지 묻을 거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마을에는 도서관은 원래 마을의 어떤 기억 저장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조금 프로젝트를 하는데 마을의 변해가는 모습도 담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송당에 계속 사셨으니까 송당에 살던 모습들을 이야기로 한번 들어서 그걸 한번 책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 아이고 이런 사님을 어떤 살코나는 하루방 절대 조식은 이 손당 안 살게 그러니까 빚이 나도 서울 이 손당인 줄 뭐 이런 집에서도 다 그냥 뭐 나는 아무것도 없지 우리 성님은 여기 밭 두 판에 줘서 나물 갈아먹고 또 동네 사람들도 뭐 있으면 좀 나 먹는 것에도 돈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주민 입장에서 송당의 그 원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씩은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소박하시고요. 정말 따뜻하시고요. 그 마음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덕에 여기 이렇게 포근히 안겨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아 시의 사람도 와도 돼요. 예, 아무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죠. 저희가 이게 건강 걷기 사업으로 예.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걷기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꼭 낮에만 걷는 게 아니고 그럼. 밤에도 또 천천히 걸으면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운동 효과가 있거든요. 나도 한번 이렇게 맨발을 해볼게. 자, 너 신 이 자 양말 입고 복근해. 자 신 너 담당 들러 신 해봐야 돼. 너 인상 쓰나? 아 이거 좋다 이거. 아, 확실히 좋아. 아 진짜 신 확실히 좋네 이거. 근데 이거 이 오장을 건드려 주나? 아 뭔가 이제 시원한 느낌 들긴 해서. 그건 틀려. 야 한 1년만 하면은 예 웬만한 영 가시 벌러도 어디 가네요. 아 아니 근데 진짜 시원한 게 맞잖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참가할 수 있는 그 이것도 본인의 의지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사실 가족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1분간 멈춰서 저희가 묵상하면서 아 본인 이름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부르면서 마음도 편안하고요.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좋네요. 7시 30분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통당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가자. 가시죠. 마무리. 아가. 좋긴 한다만 이거 많이 아프다. 그만큼 건강해지신 거죠. 우선 작가님의 첫 작품 우려멍 고사리를 소개합니다. 대본은 이건 저기 어떤 말만 얘기하면 자 고작 뱀디신 탕신 아이고 매날 이거 하는 것이 이거만 하면 사라져. 아이고 어리석어 이거 뭐까 이거 but